안녕하세요. 금전수 TV입니다. 저는 물생활 세 달 차에 접어들어가는 완전 초보 중에 왕 초보인데요. 이제 처음 이제 다섯 마리로 시작한 구피가 현재는 치어까지 포함해서 한 50마리 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굉장히 번식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키우다 보니까 너무 많이 새끼를 낳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지금 영상은 이제 어제 찍은 구피 출산 영상인데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이제 꼬리 아래쪽에 치어 꼬리가 나오면서 출산을 하는 모습입니다. 구피는 이제 알로 낳지를 않고요. 이제 바로 새끼를 낳는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부화통을 사면서 처음으로 이제 새끼를 받아보고 이제 낳는 장면까지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구피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낳은 새끼를 잡아먹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화통에다가 치어를 따로 받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이제 부화통 같은 경우는 이제 위하고 아래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어미가 새끼를 낳으면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 새끼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제 보호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어미 구피가 힘이 드는지 사료도 먹어가면서 출산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픈지 입을 뻐근거리면서 힘을 주는 모습인데요. 이제 꼬리가 많이 나온 상태인데요. 조금만 힘을 내면 이제 새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끼가 뿅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이시나요? 근데 너무 순간적으로 이렇게 태어나다 보니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치어를 받아서 이제 나머지 전에 낳았던 아이들하고 다 같이 이제 모아서 이제 부화통에다가 이렇게 넣어준 상태입니다. 이제 부화통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부화통의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치어를 기르는 용도로만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다섯 마리 중에 세 마리가 수컷이고 두 마리가 암컷인데요. 지금 영상 속의 아이는 이제 아무래도 초산이어서 이번에 한 10마리 정도를 낳았고요. 이제 다른 아이가 좀 다산의 여왕이라 보통 이제 낳으면 한 30마리 정도 이렇게 낳아서 이제 현재까지 제가 이제 세 달이 됐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4번 이렇게 새끼를 낳아서 기하급수적으로 치어가 많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열심히 치어를 한 마리도 죽이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키우고 있는 구피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종종 이제 구피가 커가는 모습도 영상에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